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남은 시간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?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연휴 쉬고 오늘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좀 지지부진합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장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좀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중국에서 발표한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소식들,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피크아웃이 된 상태에서 소매 판매도 위축됐다라는 점, 이 부분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은요. 환율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수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원화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현재는 1,308원입니다만 1,310원 내외로서 계속해서 흐름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서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시장은 다른 것보다도 좀 업종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내일이죠. 내일 정부에서 2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. 그런 섹터별 움직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SK에서 강하듯이 반도체 섹터에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종목별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에 뭐 최근 시장은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투자를 세분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할 때까지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뭐 지난주서부터 계속 관심권에 좀 드렸던 종목 중인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네. 있는데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여타 건설주보다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. 일단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전 건설 기술까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5일선 이탈까지도 좀 열어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조정 중에서도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현대건설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